바보 바보. 밤. 세일. 던. 아니, 장난하다. 하트. 무작위로 무작위 플레이 카드를 추가합니다. 슈렌. 포칸 필백성. 어? 밴드 크기 유령팩 유령 못찾아. 5장을 파괴하고 20달러 깔끔. 내가 부글해 주면서 돈까지 준다고. 페로 여사제 말 없을 수 있었네. 대개니까. 포카드 스트레이트.
센축. 전보 유령팩 퍼플 봉인을 추가합니다. 금 봉인을 추가합니다. 한 장의 무작위 카드를 파괴하고 강화 숫자 카드를 4장 추가합니다. 실로 돈 벌어야 돼. 본 바로 카드 잉드맨이다. 입 한 개 유형의 핸드로 플레이합니다. 뭘로 하지? 플러시 플러시의 점수 개망했네. 아깝다, 돈 못 벌어서. 골드 실 좀 쓸걸. 임두환 행성 소커팩 부스터팩을 할 때 타로 행성 확률. 허밋이다. 스트레이트를 1랭크차로 만듭니다. 로티플 할 수 있겠는데. 한 장
미지는 거 아님? 크레이트 플러시 엄수 조커 좀 사야겠다. 네스 글래스도 매길걸. 애수를 매기든 바보. 플러시 올드실 써서 돈 벌어야 되네. 벌다가 죽을 뻔하고도 오늘 잊지 못하는 달러의 마력. 스티플 공 다 썼네. 스트레이트를 포함시 3배수 전보 유령팩. 5장을 파괴하고 20달러 아무튼 스트레이트 가기는 스트레이트인데 페어 포함이라니. 0번에 버리기. 에이브리 음악하고만.
행성이 네 배. 아니? 바닐라 다섯장 미쳤나? 도둑놈이 돈 떼먹네. 20원은 못 찾아. 아이카드 스트레이트. 아, 알리도 나온다. 홀로그램. 홀로롤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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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이제 네거티브 같은 거 띄우면 좋겠는데. 와장창했던 플러시 하우스를 레벨업합니다. 피로는 없긴 한데 팔기도 좀 그러네. 스티플 레벨업. 안녕하세요. 스티플. 스티플은 잘 안 나올 것 같은데. 버리면 타로. 엔타로 아둔. 어? 네거티브 조커. 한 번에 핸드. 아, 미치. 도라이 같은 거 나왔네. 이거 스트레이트 말고 답이 없다. 3배 차이라. 빼하면 되지 않나? 아, 되겠지. 아이씨, 귀찮아. 포카드 버려. 스트레이트 카드 슬롯인가? 플러시 스트레이트. 아니 개 쓰레기 나왔네. 일로 와. 쓰레기긴 한데 괜찮은 것 같아. 백신 내장이요. 홀로그램 키울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. 스티플. 플러시 하이 카드. 배수 카드.
배수 계속 올라간다. 스티플 만 스티플 강화. 스티플 스티플 플러시 10번이나 했네. 김두환 카드가 뒤집혀서 뽑힙니다. 네, 올메이. 비만 돌돌돌돌 이분이 바로 10% 할인 전에 게임을 구매한 때보다 중괄호 씨인가요? 소다 로거티브 뭐 네거티브인데 뭐
크레이트를 더 써야 되는 거 아닐까? 크레이트 플러시도 물론 중요하지만. 첫 핸드가 뒤집혀서 나옵니다. 중1에 찝으면 스트레이트 아니겠냐고. 굿. 버섯. 버리기 플러스 1. 플레이트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왔으면. 뭐야, 이딴 거 있어. 잼제이 잼제이 잼제이. 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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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. 모든 그림 카드가 뒤집혀서 나옵니다. 어? 노거티브? 게임 끝날 때 조커 바글바글 하겠네. 돈 벗기. 여미 91만. 와 대박. 노거티브의 희망. 생성을 생성. 조커를 생성. 스페이드로 전환. 풀하우스 쓰레기네. 풀하우스 쓰레기.
땀 쳤대. 트리플을 레벨업합니다. 필요 없어. 스트레이트. 스트레이트 레벨업 한번. 조커 생성. 아, 점쟁이 써야 될 것 같은데. 할 수 있는 게 없네. 점쟁이 팔아야 되나? 아이, 심판 쓸 수가 없네. 이럴 때 복수 한번 해야 되는데. 나이스. 개 꿀맛. 홀로그램 8배. 따로 카드 생성. 럭키 카드. 고매 90만 플러시. 리롤 비용 감소. 돈이 없다. 이럴 때 허밋 같은 거 나와서 $20 주면 달달한데. 모든 핸드에서 조커 한 장이 무작위로 비열 소화됩니다. 야, 홀로그램 이거 맞으면 뒤지겠네. 이거랑 지름길이랑 점쟁이 정도는 뭐. 땡스.
프랭스 엠퍼러. 아 근데 점쟁이 지금 아깝네. 범이 니즈가 나왔구만. 79만 100만. 아 이 무한 해볼까?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. 덱 플레잉 카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. 로버츠 이제 전설 조커 나올 때였느냐. 스톤 부셔. 돈 두 배. 돈 두 배 얼마인데? 상점에 레어 조커가 있습니다. 네거티브 조커면 먹을만해. 얘를 실 챙겨서 카드 넣었어야 할 것 같은데. 땡스. 스티플 먹고 마무리. 230만. 흰손 180장. 핸드 유형의 반복이 불가능합니다. 한 방에 끝내면 되겠군. 앵드맨
210만 너무 약한데. 얼마 못 가겠는걸. 망원경. 황제가 제일 좋을 듯. 점쟁이 올라가서 121달러. 800만 이게 아니야. 너무 적어. 1000만도 안 되네. 트레이트 조커를 붙여야 될 것 같은데. 주자 너무 늦었을 듯. 초반에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. 스티플 따로일걸요. 주지 말자. 아이 카드 고지없이 나오네. 라운드마다 첫 번째 버린 포커 핸드의 레벨을 업그레이드합니다. 이걸로 트레이트 계속 업그레이드할까? 각인데? 마블 조커 이건 못 팔겠네. 증명서 팔아야겠다. 트레이트 계속 버려야겠네. 트레이트 버리면? 트레이트 칩 17레벨. 스트레이트 18레벨. 밴드가 왜 있다고?
번째구나. 그러면 실수했네. 전반 펀치. 스트레이트 열대 번밖에 안 했네. 거의 한두 방만에 끝나서 그런 것 같은데. 레이트 18레벨. 기본칩과 배수가 절반이 됩니다. 디플. 이래봤자 올랑 242만이네. 야반도주. 소모품 지역의 행성 카드가 핸드의 1.5배수. 아 이제 슬슬 레전더리 조커 나와야 될 것 같은데. 전설의 레전드 조커가 필요한 것. 넙. 전설의 레전드.
이제 한방 컷도 왔나? 성배부도 있었지. 유령. 핸드에 있는 한 장의 카드에 금봉인. 플레이한 포커카드의 레벨이 낮았습니다. 넣어야 된다고? 딴 걸로 하면 안 날 것 같은데. 아닌가? 이제 죽을 때가 됐네. 화분. 아이아몬드 클럽 카드.
발동이 안 된 건가? 아니, 화분 번역 때문에 뭔 효과인지 모르겠어. 네 가지 색깔 다. 아, 화분 때문에 조졌네. 이건 화분이 잘못했다. 토바지한테 2천만 펀치. 페어를 플레이하지 않고서 그리합니다.